어서오세요. 반가워, 아르미드. 오늘은 야구모자 스타일링. 짠! 이렇게 유튜브 측에서 모자를 선물로 보내주셨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자 하면 요 야구모자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야구모자 헤어스타일링 네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첫째로 가장 기본적인 생머리에 모자 눌러쓰기. 자, 생머리는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이게 뭐 스타일링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뭐 집 앞에 잠깐 나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스포티하고 스트릿한 매력이 있어. 자, 모자를 쓰고 거울을 딱 봤는데 아 역시 나는 야구모자가 잘 어울려 하는 아름이들도 물론 많겠지만 나는 야구모자가 좀 안 어울리네 하는 아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대체적으로 이 얼굴형이 이렇게 가로의 면적이 넓으면 이 야구모자가 잘 안 어울린단 말이지. 이런 아름이들은 아 내 얼굴형이 문제인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관상학적으로는 굉장히 부자가 될 상이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얼굴이 넓은 아름이들은 이 모자를 썼을 때 이 챙보다 얼굴이 옆으로 더 튀어나와서 이 부분이 확 부각이 돼 보여서 얼굴이 커 보이고 안 어울려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아름이들은 이 커브가 조금 이렇게 완만한 이렇게 살짝 완만한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쓰고 모자를 쓰고 귀 옆쪽 그레나루 쪽 머리를 이렇게 살짝 빼줘서 이렇게 부각됐던 부분을 살짝 커버시켜주는 게 아주 좋아. 아니면 모자를 이렇게 정면으로 쓰지 말고 거꾸로 써서 이렇게 가로폭이 좁아 보이게 만드는 게 훨씬 예뻐. 두 번째로 포니테일에 모자 쓰기. 좀 더울 때나 그리고 육체적인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좀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약간 좀 추리할 때 그럴 때 사람들 시선을 피하기가 아주 좋아. 자, 이렇게 뒷머리만 간단하게 따와줘도 꾸민도 꾸미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 양갈래로 따은 머리에 모자 쓰기. 이 스타일은 사람에 따라서 좀 힙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귀여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이야. 은근히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집에 혼자 있을 때 거울 보고 한번 시도해봐. 이 스타일은 전에 파도에서도 끄떡없는 물놀이 헤어스타일링이라고 물속에서도 절대 안 풀리게 묶는 영상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이제 네 번째 스타일링. 야구모자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끝판왕이야. 일단 웨이브를 좀 넣어볼게. 웨이브는 꼼꼼하고 예쁘게 넣을 필요는 없어. 그냥 굵게 한번 넣어볼게. 바깥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대충 말아주고 모자를 떠주는 거야. 웨이브 헤어스타일의 모자 쓰기. 자, 웨이브를 하고
모자를 써서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웨이브를 하고 모자를 썼을 경우에는 이 웨이브의 풍성함이 이게 목 아래를 살짝 감싸줘서 얼굴 윤곽이 더 도드라지고 얼굴이 더 훨씬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 그렇다고 웨이브를 막 예쁘게 정성스럽게 말아놓고 모자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대충 느낌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내가. 웨이브를 이렇게 막 예쁘게 이렇게 세팅을 딱 했어. 이날은 이렇게 외출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머리를 안 감았잖아. 그럴 때 이런 모자를 탁 써주면 이틀 동안 씻지 않고 예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